첨탑에 저주받은 유령입니다. 첨탑의 소재로서 영원한 운명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방어도를 육었습니다. 깨어나라. 침입자들에게 도달해라.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 승인하지. 모다나 똑가름. 이제 키보드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음. 개굴. 영혼 화상을 적용시킵니다. 3턴 후 HP를 잃고 효과를 제거합니다. 확장. 유령 불꽃을 활성화하고 점화하면 소멸합니다. 뭔 소리지 이게? 열전달 피해를 칠가합니다. 영혼 화상이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방어도 6얻습니다. 심장의 아기 애기 응의 심장 방어도를 6얻습니다. 다른 손에 다른 휘발 카드가 있어도 있다면 방어도를 6얻습니다. 피해에 5를 가하고 영혼 화상을 5 적용시킵니다. 뭐야 왜 다 쓰레기였냐. 담검. 활성화된 유령 불꽃이 점화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개복잡네. 피해를 8가합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이 점화되면 강제 점화합니다. 뭔 개소리야. 제발 뭐라는 거냐. 유령 불꽃을 활성화시킵니다. 점화하면 소멸합니다. 아, 뭔 소리야 이게. 일단 비싼 거 먹자. 영혼 화상 14. 이글. 공격 카드를 두 장 사용하면 점화합니다. 아, 비문화 캐릭터 해봤네, 진짜. 스킬 카드를 두 번 사용하면 점화합니다. 아 도라인가. 아 짱나. 아 뭐라는 거야. 아이씨. 피해를 7가합니다. 다른 손에 아니 손에 다른 휘발성 카드가 있다면 피해를 7가합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효과가 발동합니다. 육각방어 HP를 6 잃고 불가침을 얻습니다.
비문학의 반대. 공격 카드를 두 장 사용하면 점화합니다. 점화하면 영혼 화상을 차례가 종료될 때 점화되면 유령 불꽃을 확장. 뭔 쌉소리야 진짜. 확장 다음 유령 불꽃을 활성화합니다. 점화 시 소멸합니다. 점화가 뭐라고? 유령 불꽃에 설명된 점화 효과를 발동합니다. 점화는 점화구나. 뭔 개소리지 이게? 점화 효과가 점화 효과를 발동하는 거라고? 뭔 쌉소리야. 그것이 점화니까 끄덕. 점화를 처음하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모든 히어로는 일단 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화하는 효과고요. 이에도 점화를 내미시겠습니까? 점화가 뭐냐고요? 점화하는 겁니다. 처음 수축을 할 때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수축.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 완전히 이해해서 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하고 후회를 얻습니다. 세 장 강화인데?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왜냐면 진짜 타고 있거든. 육강령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이 있고 이 불이 확장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축소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고 이 불마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걸 채워야 그 효과가 발동하는 거임. 그러니까 지금 공격 카드를 두 장 써야 발화가 되는 거고 발화 효과가 저거임. 아닌가? 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간? 아 완전히 이해해서 잘. 그래서 공격 카드 쓰면 발화하잖아. 수축 점화하면 소멸합니다.
에너지를 세게 쓰면 저버합니다. 저버하면 유령 불꽃만큼 피해를 사가하고 유령 불꽃을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확장합니다. 요렇게 되는구만. 이제 확장하면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글이 3개고 아 알겠어. 보존 지옥불 유령 불꽃을 저버합니다. 저만은 일단 중요할 거 아니야.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아잘 모르겠고 빨랑불 6개 켜서 지옥염 보여주세요. 탐색을 받고 한 장을 보관합니다. 안에 바리케이드. 아 저게 지옥불 유령불꽃 바로 발동되는구나. 저게 대충 아시겠죠 님들도. 타는 듯한 상처. 아이 말풍선 치워. 자결을 우었습니다. 영혼 아상의 피해량과 방어도를 증가시킵니다. 모든 적들은 그들의 영혼 화상과 동일한 HP를 잃습니다. 아 이게 좋네. 넌 가치가 없다. 더 많은 영혼, 희생이 부족하다. 더 많이 수확해라. 난 더 필요하다. 희생이 부족하다. 심장색. 따라잡기. 이전 유령 불꽃을 강제 점화합니다. 오 열기 방패. 방어도를 얻고 영혼 화상에 걸린 모든 적에 의해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번역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직접 번역할 거 아니면 번역 까만둠. 라고 말한 게 사실 깐 거 아닐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다.
확장하고 파워카드 사용시 전화합니다. 되감고 내가 지금 저거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마우스 올리면 나와야 되는데 저건 안 나오네. 다른 건 안 나오네. 그냥 내 그거만 나오네. 아, 영어 아이디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봉인. 휘발성 봉인. 봉인은 뭔데? 강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6봉인을 사용하면 파괴된 봉인을 획득하고 덱에서 봉인을 제거합니다. 뭔 소리야? 와, 엑소디아. 카드 내는 단축키 없나? 단축키에 미친 사람. 이게 어렵고를 떠나서 굴인데? 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린 게 맞는 것 같은데.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강제 전파합니다. 와처, 인내, 경각. 진도하면 끔살 당하는 거 아니야? 손절 맞았다. 보호. 이번 턴은 넘어가네. 벌새도 있네. 파워카드 없으니까 저만 못 시키지. 됐다. 4 곱하기 6. 졸라 크네.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맞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 지금 당신가? 오, 지금
지금 죽으신다. 와, 시간의 모래. 3시간 뒤. 지금 죽으신다. 아, 그냥 밸류가 너무 쓰레기인데. 깨진 거 봐, 육감이. 스네코 해금. 반갈죽. 아, 그냥 육강령 너무 쓰레기인데. 피해를 21 받고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소멸된 카드 더미에서 휘발성 카드들을 가져옵니다. 유령 불꽃을 점화할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영혼 화상을 3 부여합니다. 또 쓰레기네. 아, 그냥 숫자가 너무 작잖아. 아, 숫자 좀 큰 거 좀 써놔라. 에, 뭐 유령 불꽃 뭐 12 뭐 18 20 뭐 이 정도. 아니 3. 에, 미쳤냐고. 강화회원 5대. 체력을 3일 씁니다. 아이고. 불타는 산속을 뒤적거린 끝에 요물을 붙잡아 꺼냈습니다. 담배 피는 육강령. 담뱃불 무한이네. 망령의 통곡, 휘발성. 모든 적에게 피해를 발가합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강제 점화하고 확장합니다. 너무 약해요. 귀신의 영상. 휘발성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상향 먹기 전에 유령 영상 아니야. 개쓸 몸이네 진짜. 자결. 점화 피해량과 방어도를 증가시킵니다. 피해를 팔가합니다. 영혼 화상이 폭발하기 전까지 적은 매턴 영혼 화상 12를 얻습니다. 뜨금. 졸라 약하네 진짜. 하수인이여 일어나라. 두근두근 하수인. 디펙트가 더 셀 것 같은데. 전진수비 열전달. 자면서 도망가는 라가블리. 독구 영혼폭발. 휘발성 카드마다 반복합니다.
소멸시킬 공격 혹은 스킬 카드를 선택합니다. 손에 무작위 반대쪽 타입의 카드를 얻습니다. 인걸불비 X차례 5의 피해와 영혼화상 5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있나? 병불의 반대. 적이 영혼화상에 걸려있다면 7 부여합니다. 7을 부여합니다. 진짜 세 턴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지? 불쏘시개 자결 하나를 갖고 시작합니다. 데이터 디스크네. 방제 보여. 잘못됐어요. 오싹한 손길.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잘못 적혀 있음. 휘발성.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들이 휘발성을 얻습니다. 다운 트랄 모드라고 돼 있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해요. 빨간 거 으치 잡냐? 잘 잡네. 보온석 따뜻합니다. 영혼 화상이 폭발하면 2 회복합니다. 내봉 개 구데기 캐릭터 진짜. 아니다 자야겠다. 피가 없다. 아, 승천도 없는데 진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캐릭터가 아니다. 야, 이건 저거잖아. 피단병 하위 호환이잖아.
아니다, 전투 시작 시 불 피면 보온수화기 더 좋네. 적의 영혼화상을 폭발시킵니다. 캐릭터가 너무 구려서 화가 난다. 스네코 기름. 막히지 않는 피해를 갈 때마다 영혼화상을 부여합니다. 다음 유령 불꽃을 강제 저버합니다. 소멸. 불바르기. 추가 불태우기. 카드와 유령 불꽃에 추가로 영혼화상 2를 부여합니다. 쓰레기 카드 안씁니다. 열전달. 디펙트와 사일런트의 나약한 부분만 합쳐놓은 캐릭터. 실수했다. 고통은 어떻게 지우지? 몸풀기용 포션, 화염 포션. 확장. 점화시 소멸합니다. 이거는 대체 뭔 소리지? 의심을 얻었지만 유물을 살 돈을 얻었습니다. 완타 21댐. 완타 너무 세요. 으아. 18 데미지. 또 꼭 빠진다. 육각령 개쓰레기는 진짜 대개 무적의 화단장을 강화합니다.
트롤라베. 아, 잘못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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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누름. 쓰레기 캐릭터 키 설정을 했대. 너무 약해. 속 터진다. 방어도 6과 힘 1을 얻습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타오르는 유령 불꽃으로 교체합니다. 맛있는 영혼. 앞으로 나아가라. 상인 저거 체력 유지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아니 불려. 우리는 도시를 공격할 이들을 기다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말이요. 관객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노예상들은 부상을 입히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챔피언과 싸운다. 사로잡힌 영혼과 싸운다. 누구랑 싸우지? 사로잡힌 영혼과 싸운다. 다음 녀석은 내 몫이다. D 피 좀 깎인 보스가 나오네. 구체도 들고 있네. 진짜 자강두철이다. 아우, 최적파 했겠어. 최적파 강화도 돼있네. 야, 강화 언제 했냐. 저준형 수리검 정혼돈 민첩을 사먹고 힘을 잃습니다.
추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세 번째 봉인. 세 봉. 외국어 같네. 세 봉. 너무 약해. 열기간타 피해를 30 가합니다. 영혼화상만큼 피해가 증가합니다. 피해를 18 가합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손에 그림자 타격 플러스를 추가합니다. 전진수비. 당신의 영혼을 15 훔쳤습니다. 도둑놈시키. 30. 하하. 저거 먹자. 와플. 그래. 심장수역 자상 안에 와플도 굽고 밖에 빗소리 거세졌다. 와플 먹으렴. 6 레기 진짜 졸라 약하네. 아 이게 뭐야. 이전 유령 불꽃을 강제 점화합니다. 첫 봉. 그러면 두 봉 빼고 다 뭐지? 네, 다섯. 여섯도 없네, 아직. 장난치나. 우리와 함께하자 유령 같은 존재요.
비가 많이 와서 창문 좀 닫았습니다. 포션 유물과 포션 3개 얻습니다. 나와 내 물건을 내버려둬 멍청아. 올. 템플 쓰는 거 봐. 가다 불 6개 달마 30 데미지. 졸라 약해. 진짜. 아무튼 잡긴 잡았다. 육각방어. 되감기. 영혼 낙인, 희귀 카드 확률 증가. 무작위 유물을 얻고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은 좀 그래. 왜 불꽃 배열이 바뀐 것 같지? 처음에 공격 두 개였는데 왜 파워로 바뀌어서 제일 많은 카드가 처음으로 가나? 아, 요거요.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타오르는 유령 불꽃으로 교체합니다. 환영 망토. 방어도를 16 얻습니다. 이 카드가 소매라면 손에 그림자 외피를 추가합니다. 방어도를 8 얻습니다. 점화된 유령 불꽃마다 무작위 카드를 강화합니다. 다 쓰레기 같아요. 흠이, 나 이제 파워카드 없는데 불 못 붙이겠네.
여류 개만어. 전신의 영상을 쓴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의식용단 검 20대 미세. 아니 천신 좀 미친 거 아니냐고. 워킹이냐고. 이겼다. 재생 포션. 타는 듯한 상처. 그들의 영혼 화상과 동일한 HP를 잃습니다. 손에 무작위 파워카드를 추가합니다. 비용이 0입니다. 육각 레벨 매턴 자결을 얻습니다. 형상이네. 악마의 형상. 피해를 사가합니다. 확장 혹은 수축할 경우 버린 카드에서 또 가져옵니다. 피해 6을 두 차례 가합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강렬한 유령 불꽃으로. 강렬한 유령 불꽃. 워프 들고 갈래요. 성낙업 보스는 사일런트. 무색 보스 카드를 넣습니다. 까까. 매턴 시작할 때 힘을 잃었습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18 가하고 둔화를 적용합니다. 턴에 시작하는 모든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피해 20을 주고 3을 입습니다. 모든 적의 방어도를 제거하고 약화와 치약을 3 부여합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26 가합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잃습니다. 다 쓰레기인데. 모든 디버프를 제거하고 힘을 얻습니다. 체력이 절반이라면 힘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8 두 번 줍니다. 오래된 것이 뭐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보스가 5만 심장을 자극하여 운명을 지시합니다. 행동할 시간입니다. 빛나는 회중시계. 굴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당신의 손을 뻗고는 회중시계를 낚아 심장을 자극했나. 저에서 커맨드 잘못 누르면 튕기네. 모드에 아직 문제가 좀 있구만. 육강력 너무 쓰레기인데. 융레기
기껏 불 6개 다 붙여도 30딜인 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저 밀집 올리면 6댐씩 오르긴 한데 그것도 그냥 개쓰레기인데. 디펙트가 훨씬 세지, 이 정도면. 돌겠네. 턴 시작 시 모든 적에게 영원한 설명. 꼴랑 30딜밖에 안 나와. 복세 쿠션. 열 전달. 가치 있는 희생. 자결을 이었습니다. 켈리? 열쇠. 먹어야죠, 저기서. 누군가에게 혼란 31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생물 6848들 졸라 약해. 진짜 너무 약해. 너무 약하다고. 아 방금 저거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인걸불. 영혼화상 7을 적용시키고 유령 불꽃마다 반복합니다. 적이 영혼화상에 걸려있다면 10부여합니다. 에 육각 뒤에 진짜 육각형 디펙트다. 카드와 유령불꽃이 추가로 영혼화상 2를 부여합니다. 불타는 손길. 아이고 인걸불 왜 자꾸 안 쓰지? 기념품 3턴 동안 무색 보스 카드를 가져오고 사용할 때까지 비용이 0입니다. 카드 제거 태클 태클 저거 개쓰레기네. 피단병 오옹. 강하게 성장해라. 태엽장치 기념품 아 뭐야 왜 또 있어. 내봉 내봉은 이미 있다.
속도 포션. 귀신 들린 메아리. 피해 11을 가합니다. 유령 불꽃이 저버되면 강제 저버합니다. 카드와 유령 불꽃이 영혼 화상을 구합니다. 48들이 너무 약하잖아 진짜. 왜 이렇게 약하냐고. 사일런트 깨시 해독제 독을 해제합니다. 독은 방어도 건너뛸 수 없으며 뭔 소리야. 턴 종료 시 스택의 절반을 잃습니다. 5분 쓰면 망한다. 발놀림에 탄틀까지 쓰겠다고? 얘 미친 거 아니야? 적당해라. 독시비에 유령의 영상까지 쓴다고. 이거 완전 도라이구만. 해독제 맹독 구르기 수비 무력화. 야 형상 치워라 주말로할때. 탄성 플라스크 해독제 다 다르면 그냥 뭐 뒤져야 되나? 와 유독가스도 있어. 아니 독은 좀 에바 그냥 방어도 안되는데. 아이 총맷불도 쓰네 도라인가. 아 나 죽는다. 인공물이 독 막지 않을까? 독을 막자.
아니 어차피 독을 못 막으니까 민첩을 아니 방금 맞고 피 깎인 거 아니에요? 해독제 센터네. 아니 도라인가 아니 육강력이 너무 쓰레기야 그냥 아니 이게 아이 개빡치네 휘발성 카드 풀인데 아, 그, 아, 나, 나, 아, 개 같은 거, 개빡치네. 아, PC 같은 거 진짜. 여봉. 추가 봉인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6개 다 모을 수 있겠다 금방. 내가 나갈 시간인가? 디펙트가 훨씬 세. 답이 없다 이거는. 따봉 따봉 히든 미션 성공 디펙트 칭찬하기 아닌데 육강령 욕한건데 감사합니다 나봉 여봉 첫봉 손에 다른 휘발성 카드가 있다면 방어도를 6업습니다 늘 궁금한 거 키워드 정보 치면 다 나옵니다.
나는 다봉 다봉 쓸 필요 없긴 하지. 컴 켜서 마우스 올려도 돼. 네봉 세봉 점화된다면 15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 10 가합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강제 점화합니다. 이번 턴이 끝날 때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펙트도 세 번째 캐릭, 육각령도 세 번째 캐릭.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 의도된 것입니다. 작은 육각령들아. 불만이선 열쇠를 3개 모아라. 세봉 이제 두 봉만 남았다. 휘발성은 왜 이렇게 득시득시 발려있냐. 과연 엑소디아일까? 그냥 귀찮은 쓰레기일까? 야, 두봉 어디갔어? 여섯 개의 카드를 훔친다. 아이 미친 악! 아야 튀자.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상점 주인 때릴 때도 졸라 구리네 진짜 육각령. 아 이게 이게 캐릭이냐? 야 이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불꽃 복사. 한글은 슬더슬 갤러리 가셔야 됩니다. 후회.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쓰레기 캐릭터가 있다니요. 아니 두봉 어디갔어?
좋다. 희생. 너도 오늘 죽을 거라고 멍청아. 뭐야, 왜 도망가? 뭐야, 너 뭐야? 아, 그래, 맞고 뒤져라, 그냥. 안 돼. 돈 대신 영혼이라 돈을 못 가져가나? 뚜봉.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뒤질 거 아닌데. 으아. 원타 왜 이렇게 세요? 다 썼나 이제? 파괴된 봉인 최대 수력 10 상승 매전투 이힘 이민 이자결 근데 저거 여러 번 할 수도 있네. 여러 번 하면 개 세지겠다. 이랬는데 중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미친, 왜 완타 데미지가 올라? 100골드 저편 선물 휘발성 카드가 소멸할 때마다 다음 턴에 한 장 뽑습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타오르는 유령 불꽃으로 소멸한 카드 덤에 있는 휘발성 카드마다 반복합니다. 영혼 폭발. 트롤 라벨 타격. 이거 왜 방어임? 수비여야지. 아니 뭐 상관없다. 뭐 상관이야 그게. 타격 하나 더. 열전달. 다음 턴 시작시 모든 적에게 영혼화상을 18 부여합니다. 활성화된 유령 불꽃이 점화하지 않는다면. 뭔 소리야 이게. 얘 뭔 소리냐고.
점화를 안 해야 효과를 받으니까 점화가 이제 봉인 카드 안 나오나 본데.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쓰레기 됐네. 아 원래 캐릭터가 쓰레기니까 별로 상관없다. 방화. 아이 뭐야. 뭐임? 뭐임? 유령 불꽃을 소화시킵니다. 뭐야 이 쓰레기는 또. 열전달 말고 정상적인 카드가 없네. 열전달달달. 아니 봉인카드 왜 나오는데. 왜 왜 나와 봉인카드. 나한테 원하는게 뭐야. 교활한 티크제 성냥개비. 첫턴 시작시 활성화된 유령 불꽃을 점화하고 확장합니다. 뭐 소리야. 아 첫번째 불 뛰어넘을 수 있는.
육강력 너무 쓰레기고 수리검이다. 수리검 개꿀하냐. 아우 딜약한거 봐. 잡질 못하네. 딜 들어가는 꼬라지 봐. 일어나게 일하는 심장색. 봉인 카드가 아예 효과가 없는데 대체 왜 카드 보상에 자꾸 쳐나오냐고. 알파보다 카드가 구릴 줄이야. 두 번 꺼져. 왜 돌리 후벼파기 복수했다고? 미친 개무섭네. 저거 봉인 깨고 나니까 좀 세긴 세다 한데. 하긴 힘민첩을 2받으면 세야지. 턴 시작 시 모든 적에게 영혼 화상 5를 부여합니다. 휘발성 카드를 사용할 때 피해를 가합니다. 막히지 않는 피해를 갈 때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이게 다 쓰레기 아니야. 그냥 노상복 그냥 열전달 수리검 되기 훨씬 세겠는데 아무리 봐도.
네. 으아. 재생 포션. 떠난다. 자, 처음 수축할 때 에너지를 얻고 뽑습니다. 수축을 합니다. 아, 근데 수축은 확장에 비해서 내가 크리틱 재구성. 오리지널 뛰어넘는 슈퍼 패스트 모드. 어, 잠깐만. 고래 못 가네. 불이 모자라네. 열쇠에다 부숴야 되는데 지금 루비 열쇠를 못 부숴기 때문에, 아니 못 얻어서 못 부수기 때문에 먹고 부수기 안 될 텐데. 이벤트를 탐험합니다. 금고에서 유물을 찾습니다. 상인을 뒤졌습니다. 아니 넌 뒤졌다 씨.
거. 꼭 진짜 열전달 미만 잡인데 기생충은 좀 타이머 봉인 카드 좀 그만 나오라고 제발 제발 그만 살아있는 폭탄 영혼 화상 5 적용시킵니다. 다음번 목표의 영혼 화상이 폭발할 때 모든 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고야 쓸모없어. 비문화 캐릭터 이번에도 독대기야. 야 왜 해독사 하나밖에 안 주냐? 뭐임? 야 왜 해독제 하나밖에 안 줘? 도라이 아니야. 열쇠? 아니 이런 미친 더 정신나간 영채와는 뭔 생각으로
영체와 텅스텐 제정신인가? 코에 사악을 느낍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와, 심장이 두근거림. 육강령 디펙트보다 구리다. 피해 14 가합니다. 막히지 않는 피해만큼 영혼화상 부여합니다. 뭐야 개쓰레기네. 2코 14딜 2코 14 데미지를 쓰라고. 하긴 방어도 없으면 2코 28 데미인데 3턴 뒤잖아. 저게 저걸 2코 14딜 쓰냐. 영혼화상 16. 영혼화상 6. 활성화된 유령 불꽃이 점화되면 소화시킵니다. 피해 10. 이 카드가 소멸하면 피해를 6 입습니다. 스낵 구하러 가자.